왜 어떤 상황이 체지방을 그렇게 빨리 빼야 돼요? 일주일 뒤에 데이트였어. 자 친구야, 네가 일주일 내내 굶잖아. 그 데이트 여성이 너를 보고서는 아프신가? 눈이 퀭한 게 어제 잠을 못 주무셨나? 간이 안 좋으신가? 약간 이런 느낌 든단 말이야. 어서 오십시오. 야밤에 지금 자전거 좀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는 동생이 센터에 놀러와가지고 같이 어깨 운동하고, 예,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졌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어가지고 거의 한 두세 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운동 한 시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길어져가지고 오늘 오후에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살을 90에서 67까지 뺐어. 68에 67 나가고 골근량이 누가 X돼지라고 해요? X돼지는 아닌데? 누가 뭐라 해요? 뭘 어느 정도인지 몰라. 거울 보면 다 알지. 본인이 거울 보면 알잖아요. 야, 나도 내가 뚱뚱할 때 거울 보면 내가 X돼지인지 알겠구만. 제가 키가 184, 5 이럴 때 체중이 138, 막 140 이렇게 나갔으니까 그냥 거울 딱 보면 X돼지인지 알겠구만. 지금은 본인이 거울 보면 아닌 줄 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근데 아직은 성장기여가지고 너무 다이어트 하시면서 막 먹는 양을 엄청 제한하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이 살은 나중에 뺄 수 있는데 키는 지금 못 크면 이제 못 크는 거기 때문에. 야, 형 나이 40이야. 사실 형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너무 민망해. 내가 일찍 사고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조금만 빠르게 아이를 낳았으면은 내 아들한테 너는 형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야 돼, 진짜. 그리고 형이, 형 타온다 진짜. 형이라고 하기가 좀 죄송해요. 삼촌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잠깐만, 고등학교 2학년이 들어오니까 이거 내 닉네임이 좀 문제가 되는구나 이게. 세월 진짜 이거 어떡하냐. 힘들다. 78년생이시면은 저랑 형이에요. 대학 그 선배님들 중에 77년생, 76년생도 있었어. 78년생이면 저보다 5살 많은 형님이셔. 내가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형님 그런 게 맞겠네. 그래도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삼촌은 대학생 때부터만 생각해도 나는 사회체육학과 나왔고 그때부터 운동을 계속 했는데 네가 너무 빨리 따라잡으면 좀 그렇지 않겠냐? 물론 뭐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와요. 너무 빨리 오지 마. 겁나. 안 그래도 힘들어 지금. 넌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잖아. 왜 이렇게 빨리 뺏어갈라 그래. 적당히 빨리 쫓아와. 너무 빨리 쫓아오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배려 좀 해줘. 도망가기 힘들어 죽겠다. 고마워요. 좀 우리 서로 배려 좀 합시다. 근데 잘 선택한 거예요, 진짜 친구. 성장기 때 정상 체중으로 돌려놓는 거랑 성인이 되고 나서 정상 체중으로 돌려놓는 거랑 피부 상태가 많이 달라져요, 정말. 아마 살을 찌었다가 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뭔가 좀 어색해, 내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파이팅! 할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뭐라도 다 할 수 있어. 파이팅이에요. 응원합니다. 근데 다들 말씀하시기 상체 무게를 치르면 하체를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상하체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그러셨는데, 자 친구 봐봐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본인이 상체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지금. 특히나 뭐 등 운동은 사실 하체를 들고서는 수행 자체가 안 되고, 뭐 어깨 운동을 하실 때든지 가슴 운동을 하실 때라든지 발이 공중에 떠 있어. 항상 발은 바닥에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중량을 하체가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체가 뭔가 그 중량을 안정적으로 받아주지 못하면 상체 운동하실 때 굉장히 불편해지고 중량도 잘 안 올라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를 안 하면서 상체를 열심히 하시려고 하면 상체가 결국 좋아지긴 합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 다 적응을 해요. 근데 하체를 같이 해주면 훨씬 더 상체를 안정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가 있죠. 아이스크림도 잘 안 좋아해요. 생각해보면은 어릴 때는 되게 좋아했던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음식들 때문에 제가 살이 쪘다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살을 빼면서는 그런 음식들을 되게 멀리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대에는 그런 음식들을 억지로 참았었는데 참다 보니까 30대가 돼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 돼버렸어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안 먹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사실 제 돈 주고 사 먹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과자 같은 걸 먹어도 저는 단 과자는 잘 안 사 먹어요. 가끔 이제 과자 사 먹으면 이제 뭐 더 살이 찔 수는 있겠지만 감자칩 같은 거는 좀 가끔 사 먹고. 형님 식단 잘 이행하고 유산소 안 타고 근력 운동만 하면 한 달에 체지방률 어느 정도 빠질까요?
식단을 잘 이행하고 유산소 안 타고 근력 운동만 하면 식단을 정말 타이트하게 하시면은 초반에는 유산소를 하시나 안 하시나 체지방률 진짜 많이 빠져요. 뭐 그거는 지금 몸 상태가 얼마만큼 살이 많이 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유산소 안 타도 처음에 식단 조절하시면서 웨이트 열심히 하시면은 체지방 잘 빠집니다. 보통 한 자릿수까지는 다 빼실 수 있어요. 한 달 만에는 힘들 수도 있어. 본인 지금 현 상태에 따라서. 근데 한 석 달, 넉 달 요 정도 잡고 하시면은 유산소 없이도 체지방률 한 자릿수까지는 다 빼세요. 그만큼 식단이 중요해요. 아니요, 40g 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현대인들 지금 다 문제를 달고 살 거예요. 왜냐면 1일 1치킨, 1인 1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만 접근하실 때 뭐 40g 이상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삼겹살을 드실 때는 그냥 몇 인분씩 막 드시고 닭 먹을 때는 뭐 1인 1닭 이래가지고 막 한 마리씩 드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40g 이상을 한 번에 드셨을 때 몸에 크게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면은 현대인들은 지금 다 문제를 달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시작하실 때부터 너무 완벽하게 너무 잘해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면은 좋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본인이 하던 행동 중에서 너무 아닌 것들만 좀 걷어내고 너무 과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리고 이런 작업들을 거치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좋아져요. 근데 막 어제까지는 막 맥주에다가 막 치킨에다 족발에다 다 때려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오늘부터 좋았어 이러면서 막 오트밀 죽 드시고 그러면 사실 그거 쉽지 않지. 178 체지방 28 골격근이 47 비만입니다. 형님 단기간에 체지방을 뺄 일이 있는데 보충제만 6스쿱 먹으면 보충제에 있는 당으로 무슨 보충제를 드시는 당이 있어요? 당 거의 없다시피 한데 단백질 보충제는? 그 체지방을 단기간에 빼야 될 일을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체지방을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 빼셔야 되는지. 아신다식스는 단백질이 좀 아니 탄수가 좀 들어있지. 예, 제법 들어있죠. 그래도 한 몇 그램 들어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한 10g 내외? 왜 어떤 상황이 체지방을 그렇게 빨리 빼야 돼요? 일주일 뒤에 데이트였어. 자 친구야, 저번에 너랑 비슷한 친구가 한 명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 줄 알고 그게 기회인 줄 알아야 낚아챌 수가 있거든. 기회가 왔을 때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늦는다고. 네가 무슨 짓을 해봐라. 일주일 뒤에 네 모습이 얼마나 바뀌겠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 안 돼. 네가 일주일 내내 굶잖아. 그러면은 그 데이트 여성이 너를 보고서는 아프신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거야. 이 턱선이 날카로운데 이런 생각 안 든다고. 눈이 퀭한 게 어제 잠을 못 주무셨나? 아씨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 간이 안 좋으신가? 약간 이런 느낌 든단 말이야. 일주일 내내 본인이 체지방을 빼려고 막 굶고 막 다이어트하고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본인한테 소개팅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리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언제 나를 스쳐 지나갈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에 관리를 해놔야 돼. 항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회가 오면 나는 준비할 자신이 있어. 없어. 그렇게 안 돼. 네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기간을 시간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세상은. 네가 준비해놓고 거기다가 투망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게 세상이에요.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치 일주일 남았으면 늦었죠. 지금 모습 그대로 나가야지. 뭐 일주일 안에 뭐 얼마나 바뀌겠어요. 어렴풋이 그치 일주일은 너무 짧다. 그래 저게 오히려 낫지. 저게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자 봐봐. 이게 참 어렵긴 해요. 사실 소개팅이라든지 뭐 데이트라고 표현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첫 만남일 것 같아. 벌써 본 사이면 그렇게 노력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첫 만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냉정하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내 겉모습이긴 해.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만약에 소개팅을 나가는데 여성이 앉아있으면 뭐부터 봐요? 외모부터 보죠. 그게 뭐 이쁘다, 더 이쁘다, 완전 이쁘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 그 기준 자체가. 근데 어쨌든 내 눈에는 이뻐야 되잖아 첫 번째. 그럼 상대방은 안 그럴까? 겉모습이 일단 첫 번째예요. 이게 과목으로 따지면은 일단은 이거 외모에선 지금 준비가 좀 덜 됐어. 그럼 나머지 과목이 남아있잖아. 우리 성격, 위트, 그 배려 많은 점수들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외모에서 깎아먹었던 그런 점수들을 다른 분야에서 조금 채워넣으면 아직 희망의 길은 있습니다. 화이팅.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제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말을 할 때 일단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질러버리거든. 이게 뭐 좋은 그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래도 내 말이 진짜 맞나 한번 이제 되새겨보고 이게 맞다라고 확신이 들면 이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옛날에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내가 뭐 그냥 뭐 얘기하는 거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질러버리니까 뭐 틀린 얘기에도 터무니없는 자신감이 막 목소리에 묻어나요. 근데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 자신감이 사실 둘 다 모를 때는 그게 신뢰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목소리의 힘도 중요하다. 목소리의 힘도 중요하다. 아, 그거 프로틴 브라우니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 까서 보여드릴게요, 새 걸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원래 제가 다이어트 안 하고 있으면 거의 하루에 막 3, 4개씩 까먹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거의 지금 못 먹고 있죠. 다이어트 중이라서.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오픈을 하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못 먹더라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지.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예, 이거는 정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간식이긴 해요. 막 억지로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맛있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먹고 싶다 근데 진짜. 아, 이거 눈앞에 보이면 안 돼. 짜증나. 아, 이거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나 프로틴 브라우니 보여달라는 줄 알고 까버렸네. 에, 이거. Clear away. Isolate. 요거트. 근데 이거 물에 타면 밀키스 맛나요. 밀키스.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 에휴, 인생 뭐 없다. 이건 뭐 하나 더 먹는다 그래서 뭐 어떻게 내 인생이 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에휴, 안 돼요. 뭐 안 먹고도 탈 수 있는 거니까 안 돼. 이번에는 그러면 안 돼. 이걸 내가 왜 깠을까? 선수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운동하는데 계속 자세를 알려주려고 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적당히 알게 되어서 같이 운동하기로 했는데 약간 본인 스타일대로 자세를 알려주려고. 근데 크로스핏님 그럴 때는 그분의 몸을 좀 봐야 돼.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분의 머릿속에 뭐 얼마만큼의 지식이 들어있는지는 뭐 내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의 몸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능력치를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RPG 게임에서 보면 캐릭터 그 입은 옷이라든지 대충 왔구만 봐도 이 사람의 레벨이 보이잖아. 사실 본인이 그만큼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력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벌써 본인 몸에 적용을 시켰겠지.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몸이 나보다 훨씬 좋긴 하다 그러면 한번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나는 근데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리세요. 각자 스타일대로 하자고. 그리고 운동이라는 게 자세가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의 자세를 지적을 할 때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동작을 하는지를 일단은 물어보는 게 첫 번째야. 그 의도와 지금 하고 있는 자세가 어느 정도 딱 합이 이루어지면 사실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거고. 맞습니다. 몸이 확실히 좋은 사람이 바람 좀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같은 수준인데 이제 뭔가를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일단은 먼저 물어보는 게 첫 번째지. 왜 동작을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이 동작을 하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운동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뭐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거고. 같은 레벨에서도. 그리고 저도 이제 아는 동생들이나 아니 뭐 선수분들이랑 같이 운동을 할 때 누가 봐도 대단한 선수분들이랑 운동할 때는 제가 이제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가죠. 근데 이제 동생들이랑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때 분위기를 좀 봐요. 그냥 같이 운동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교류의 마음으로 온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지 뭐. 왜냐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배려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거는 사실 다 귀찮거든요. 친절도 그 사람이 원해야 친절인 거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친절은 오지랖이 돼버린단 말이야. 형님, 러닝머신 계기판 보여주는 칼로리 소모량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확하려면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본인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본인의 키, 체중, 골격근 양, 1분 내에 지금 평상시에 맥박이 얼마나 뛰는지, 호흡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다 입력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대충의 근사치를 보여주는 거일 뿐인 거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 점점 늙어가는데야 젊어질 순 없잖니? 내가 사람이라는 동물로 종족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젊어질 순 없잖아. 안 그래? 내가 젊어져도 이상하잖아. 내가 무슨 벤자민도 아니고. 나도 젊어지고 싶지. 근데 그럴 수가 없잖니. 아니 제가 댓글을 봤을 때 제일 웃긴 댓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혼자 약간 이렇게 약간 살짝 터지고 아 자존심 상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아 근데 이거에 이렇게 실소가 터진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약간 현타올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옛날 영상에다가 그런 댓글 달아내요. 와 이 형 젊었네?
야, 씨, 그러면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신경 썼겠니? 나도 어릴 때가 있고 젊었을 때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니 저도 저는 이제 영상을 이렇게 남기고 막 이러니까 아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를 제 3자가 돼서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나이를 먹는 걸 알지. 사실 뭐 거울 맨날 보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진짜 남이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나이 먹은지 모를 것 같아요. 몇 킬로인데? 지금 85킬로인데 형님 키가 몇인데요? 키에 따라 좀 다르죠? 아 160이래?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힘들다라는 것도 자기 주관이니까 그건 뭐 본인이 하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힘든 정도의 수치는 아니야. 지금 체중에서 20킬로 빼시는 거는. 실내 자전거를 얼마나 타면 빠지나요? 빠질 때까지 타시면 돼요. 얼마나 공부해야 제가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게 답이 없잖아.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수영식 식단을 바꾸셔야 돼요. 살 빼려면 지금 드시는 거 그대로 드시면서 어떠한 혹독한 훈련하셔도 살 안 빠져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 강도가 안 나와. 운동을 안 해보신 분이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정말 200칼로리 태우기 힘들어요. 야식은요? 무슨 말이야? 먹어도 되냐고? 맨날 야식 먹는데 왜요? 그걸 왜 먹어요? 살 빼려고 지금 걱정하시면 그걸 왜 먹는 거예요? 아니야 야식은 뭐로 드시냐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안 드시는 게 맞아요. 라면요? 뺄 마음은 있으시죠? 식단 싹 다 갈아엎어야 돼. 그 저녁에 라면 드실 정도의 정신력이면은 아침 점심 저녁에 도대체 뭘 드실까 걱정이 되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빼세요. 나이 먹으면 더 빼기 힘들어. 어릴 때 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 나중에 빼려고 그러면. 지금도 힘든 게 뭐 다이어트인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여러 가지 요소가 나에게 그렇게 여유를 주지 않거든요. 점점 저희 아빠는 뭐지?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살이 점점 더 빠지더라고요. 일이 힘들어서 그래 원우야. 너 키우느라고. 아버지가 이제 원우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하시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실 거 아니야 나가면.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부 열심히 하고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말고 부모님 속삭이지 말고 그지? 형도 형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저씨도 어릴 때는 몰랐다. 응? 일주일에 최소 몇 번 운동해야 될까? 최소 4번은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욕심이 있다면 나는 체형을 좀 바꾸고 싶어 몸매를 좀 가꾸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최소 그래도 한 일주일에 4번은 하셔야 돼요. 2번, 3번 가지고는 조금 애매해. 제가 진짜 삼촌 팬인데 나중에 제가 하는 일 잘 되면 한번 초대해 주셔야 될까요? 아유 잘 되면 초대해 주세요. 잘 되면 쌩까지 말고. 축구 좋아해요? 그 손흥민 씨처럼 유명해지면 나 좀 불러줘. 정말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친구야. 아 뮤지컬 과야? 어 나중에 대단한 연예인 되면 형 쌩까 아 형이라 그런다 아저씨 쌩까면 안 돼요. 이게 얼마만큼 성공하냐에 따라서 불러줄 수도 있고 안 불러줄 수도 있더라고. 유재석님만큼 유명해져가지고 아저씨 좀 불러줘요. 지팡이 짚고 갈게. 저기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다 공연 한번 하고 야 니가 내 동아줄이다 야 성공해라 아저씨랑 콘텐츠 하나 찍자. 네,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테니까 내가 기력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돼 원우야. 아저씨 몇 년 안 남았어 지금. 빨리 성공해야 돼. 힘들다 하루하루가. 너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막 사회 나와서 일할 때 되면 아저씨 이제 60 바라봐. 빨리 성공해야 된다. 확실하게 그것도 할 수 있어. 데드리프트 하는데 중량이 올라갈수록 따당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 한 세트 끝나고 그럼 발을 보면 약간 사선이 놓였습니다. 아니요 일단 들어올리실 수 있다는 거는 몸에서 그 중량을 버텨내실 수는 있는 건데 따당을 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왼쪽 오른쪽의 가동 범위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 양손으로 들어올리다 보니까 수직 운동은 맞죠. 근데 직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오른손 왼손 입장에서 보면 회전 운동이거든요. 근데 양쪽에 이제 회전에 대한 가동 범위가 좀 다른 거지. 그게 이제 너무 바가 많이 틀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내려놨다가 올라올 때 따당 이게 너무 심하시면은 그거는 한번 가동 범위를 교정을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파는 동목의 피라미드식으로 한 세트씩만 맨날 해도 될까요?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중량을 올라가면 무슨 말이지? 한 세트씩만 하신다고요? 드랍 세트도 아니고 중량을 올라가면서 어떻게 한 세트만 해? 이제 봐 5kg부터 30kg까지만 한 세트씩만 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이 5kg부터 해가지고 5, 10, 15, 20, 25, 30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이 30kg를 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25kg까지도 건성건성 하실 거란 말이지.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세트수를 갖다가 한 6세트로 나눠가지고 3세트째 갔을 때 내가 탑으로 찍어버리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를 한 세트에 몰아넣어가지고 피라미드 세트로 쭉 올라가겠다, 이거 피라미드 세트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피라미드 세트라는 거는 사실 1세트의 요무게, 2세트는 조금 더 올려서, 3세트는 조금 더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드롭 세트는 의미가 있죠. 30에서 다 지쳐있는 그 팔을 중량을 낮춰서 또 털고, 또 낮춰서 또 털고. 왜냐면은 30에서 지쳐서 못 들던 팔도 20으로 낮추면 들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거는 가능하지만, 한 세트에 역으로 올라가면서 30kg를 든다는 건 그냥 처음부터 30을 드세요, 그러면. 그게 맞지. 왜냐면 결국은 머릿속에 내가 마지막에 30kg를 들어야 되라는 생각 때문에 앞에는 전혀 운동을 안 하실 거야, 힘을 아끼느라. 왜냐면 거기서 힘을 써버리면 30 못 들거든요, 당연히. 운동하기 전에는 6개월 하면 박자범 되겠지 했는데, 그죠? 해봐야지 된다니까. 아니 뭐 3개월 몸짱 가능한가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너 운동 안 해봤죠? 이러면은 막 버럭 화내는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티를 내지 말든가, 운동을 안 하신 티를. 3개월 만에 어떻게 몸짱이 됩니까? 3개월 몸짱 가능 훗훗 이러시는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운동 안 해봤다고 계속 지금 고성방가로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티를 내지 말든가. 티를 내면서 너 운동 안 해봤지? 이러면은 키도 헬스로... 아, 못 커요, 키는. 오늘 대학 개강인데 제다 키가 180... 에이, 어디 학교가 그래요? 무슨 모델학과야? 모델학과는 180 넘어가겠지. 그 180인 애들이 자꾸 눈에 띄니까 다 180인 것 같이 보이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경영학과요? 어디 학교 경영학과요? 내가 한번 가서 볼게. 다 180 이상인지 한번 가서 보자. 아이, 저 때도 그랬어요. 어른들이, 야, 저를 보면서 어른들이, 야, 요즘 애들 왜 이렇게 크냐. 아니, 큰 사람을 지금 보고 있잖아. 큰 사람을 보면서, 아, 요즘 애들은 크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작은 애들은 얼마나 서운해. 자기네들은 봐주지도 않으면서 요즘 애들 다 크대.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 어릴 때도. 저 고등학생, 중학생 이럴 때. 저도 이제 주변에서 하도, 야, 요즘 애들 뭐 발육 상태가 좋다, 키가 엄청 크다, 막 이러길래 봤거든? 근데 생각보다 비슷해요, 저희 때랑. 예. 왜냐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진짜 못 먹고 산 세대가 맞아요. 먹고 싶은 거 충분히 못 먹고 이랬던 세대가 맞는데, 우리 세대에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거든. 젊을 때는 키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셨는데, 그 키가 전부일 때가 있죠, 있기는. 근데 이제 찰나예요, 인생에서 보면. 근데 좀 그게 이제 쓰리지. 왜냐면 이제 한창 이성에 관심이 많이 생길 때, 그때 이제 그 어린 마음에 뭐 외형적인 거가 굉장히 큰 하나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인생 길게 보면 이게 총점이 중요하잖아요, 총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그러셨는데, 너도 솔직히 거들떠보지 않는 여자들이 있잖아. 야, 너라고 모든 여자를 동일하게 쳐다보니? 그러니까 그거를 불평하려고 그러면 넌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 야, 너는 그렇게 안 살면서 걔네들 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는 건 어떻게 보면 억지잖아. 다 똑같은 거야, 사람이라는 게. 네, 저는 뭐 티라고 얘기하면 티는 맞습니다, 제가. 벤치가 너무 천천히 느는데 문제가 있나요? 그러셨는데, 원래 천천히 늘어요. 급하게 못 늘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좀 빠르게 늘 수가 있지. 근데 그 느는 게 근육이 빨리 성장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운동이라는 걸 처음 해서 그 동작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내가 가진 역량을 점점 끌어다 쓰기 시작하시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100% 가진 걸 갖다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천천히 늘어요. 정말 천천히.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렝스 훈련이라고 하신다면 그냥 파워리프팅을 배우시니까, 왜 중량을 많이 들려고 하시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중량을 들기 위한 중량인 거야? 아니면은 근성장을 생각한 중량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우선시 돼야 되는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본인이 그냥 무작정 무거운 걸 잘 들기 위해서 하신다 그러시면 스트렝스 훈련 하시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근성장을 목표로 하신다 그러시면은 최대한 그거에 맞게끔 자세를 세팅을 해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중량은 천천히 올라가요. 물론 스트렝스 훈련 하시는 것보다는 중량을 좀 더디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근육은 더 빨리 크겠죠. 달라요. 이게 바를 잡고 덤벨을 잡고 하다 보니까 같은 운동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전혀 달라요. 진짜 사용하는 근육도 다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일단은 딱 정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모든 걸 설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1시 넘었어요. 안 주무세요?
또 이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산소를 하다 보니 한 70분 오늘 하루 숙제 잘했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꿀잠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